혼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혼다 깔라고 킨 거 아닙니다. 이거는 혼다 찬양. 혼다의 위대한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즈키 따위는 F1에 참가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까방권, 자동 까방권입니다. 아니, 나 혼다 깔라고 이거 틀어놓은 거 아닙니다. 혼다 까방권이에요, 까방권. 스즈키 따위는 한 번도 그 저거 뭐고 트랙 핥아보지도 못했다. 혼다만 가능한 혼다. 혼다 F1의 V10 엔진입니다. 맞지? V10 맞을? 10기통 소리 맞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맞네. 10기통 V10. 이때가 한창 말보로 스폰서 들어가고 모터스포츠에 담배 스폰서 열심히 들어가던 그 모터스포츠의 황금기. 돈이 스폰서가 어마무시하게 몰려들어가지고 돈이 가장 충족했고 관심도 호응도 굉장히 뜨겁고 핫했던 시절의 모터스포츠 시절이죠. 혼다는 애초에 그러니까 혼다의 창업주를 보셔야 돼요. 원래 저랬던 혼다가 아니고 혼다는 철저하게 이걸 나눴어요. 혼다가 보면은 요시무라 편에서도 그렇지만 혼다 양산형과 혼다의 브랜드를 걸고 이제 워크스팀으로 혼다가 참가했을 때도 그렇지만 그걸로 보면은 혼다뿐만 아니에요. 르노 아시죠? 리널트, 르노. 르노 얘네들도 소형차 이런 거밖에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무슨 모터스포츠에서 미친놈들이 V8기통 V10 엔진 F1카 만들어가지고 경기 참가합니까? 지들은 양산해가 파는 거는 i30, 뭐, 해치백 이런 거나 파는 그 2000cc 미만의 자동차만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근데 써먹기는 어디 써먹습니까? 모터스포츠에서 날고 긴다 하는데 스페셜 모델이 몇 가지 있긴 있었지만 사실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프라이드, 베르나 디젤, 엑센트 디젤 이런 차 같은 것만 줄줄이 팔고 여전히 그런 것만 파는 회사인데 누가 그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혼다도 그렇고 얘네들이 보면은 약간 변태 같은 애들이죠. 지들 평상시에 써먹지도 못할 기술들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리고 그 양산과 레이스 패크 뭐고 또 까먹었다 시 양산하고 그 워크스 팀의 이 기술적인 이 고거는 딱 잘랐어. 그 철학 운영 철학 자체가 레이싱은 레이싱이고 양산은 양산 이렇게 나눠버렸기 때문에 혼다의 그런 고성능 이미지를 가지고 양산으로 가서 PCX나 이런 거 타면 아니다 PCX는 좀 과했고 혼다의 그 CBR 시리즈 타보면은 카운서 요 있죠 요 눈두덩이 밑에가 경련이 막 부직부직 일어납니다. 아 이거 의하다 보니 혼다 까는 게 됐군네. 그게 아니고 뭐 르노도 마찬가지고 일회용까지는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한 두 번 정도 쓸 수 있을 그러니까 본 게임에 한번 쓰고 쓰고 난 엔진은 예선전용으로 돌린다고 해요. 그래서 1회용은 아니고 다회용 대략 한 7회 미만으로 사용을 했었다 합니다. 7회 미만. 그래서 혼다 할배가 뭐 그죠? 웨트 선프 방식이라서 그래, 웨트 선프. 그래서 드라이 선프나 아니면 밑에 오일팬에 오일이 저거 쏠리는 걸 막아주는 그런 객벽을 설치하는 그게 이제 나온 거겠죠? 나도 그 내용을 본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르노 미니밴이에요. 에스파스 미친놈들이라니까 이거 진짜 불란서 애들 똘끼 장난 아니에요. 94년식 르노 에스파스예요. 에스파스 여기에 V10 엔진 딱 얹어갖고 홍국은 어딥니까? 홍국차? 중국? 빨간 나라?